컨셉 유닛 11의 3번 봅시다.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재활용과 재사용이 나오거든. 차이점 알고 있니? 뭐야? 재활용은 뭐야? 새로 만드는 거. 재사용은? 다시 쓰는 거. 그대로 쓰는 거고. 재활용은 앞에 있는 재료를 이제 이어가서 다른 걸 다시 만드는 거고. 자, 이게 용어, 말 이런 뜻이고요. 그저 단순한 용어로서 재활용은 재사용하는 것인데 재료를 재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일부 형태를 통해서 자연 그대로예요. 아니면 인더스트리어 뜻이 뭐지 이거? 산업의 인더스트리어스는 뭐예요? 얘는 정확과 근면한이라는 전혀 다른 뜻이다. 자연상의 혹은 산업상의 과정의 일부 형태를 통해서 재료를 재사용하는 게 재활용이다. Accordingly 뜻이 뭐죠? 예? 그러므로, 따라서, 그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therefore, 걔네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풀어줄 수 있는데 in accordance라는 걸로 풀 수 있어요. 그에 따라, 그러므로. 자, 그에 따라 재활용은 다릅니다. 재사용과는 다릅니다. 하고 콤마 위치는 and it으로 재사용을 받자. 대시 안 되는 건 앞에 콤마 때문에 안 되죠. 그 재사용은 refer to가 뜻이 뭐지? refer to? 무엇을? refer to? 무엇을?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재사용은 이 재료의 사용을 말하는데 뭘 위해서?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뭐 없이? 어떠한 물리적인 modification, 변형이에요. 변형 없이. 그러한 제품에 대한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게 재사용입니다. 자, 이런 distinction 뜻이 뭐지? distinction 뭐요? 구별점, 차이점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별점이란 뭘 말하는 거야? 재활용과 재사용의 구별점, 차이점. 자, 이러한 차이점의 한 가지 예시는 바로 다음인데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유리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게 한 가지 뚜렷한 예시가 돼요. 자, 보자. 그 유리병을 재사용하는 것은 involve 뭔가 포함하고 수반하는데 진짜 주어는 재사용이기 때문에 S가 붙어야 되죠. 무엇을? 다시 채우는 것을. 그럼 재사용 말 그대로 유리병은 원래 용도가 뭔가 채우는 거잖아. 그래서 재사용은 수반하는데 바로 다시 채우는 거 아니면 재포장하는 거예요. 똑같은 콤마만으로 형용사를 묶을 수 있어요. 똑같고 unmodified는 여기 보세요. 아까 modification 뭐라고? 변형이거든. modify라는 게 여기에 변형시키다라는 동사예요. 부정이 돼서 변형되지 않은 유리로 된 물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뒤에 유리된 물건을 수식하기 때문에 ing가 되면 안 된다. 똑같은 변형되지 않은 유리로 된 물건을 재포장하거나 재활용하는 것, 다시 채우는 것을 수반합니다. 이게 바로 재사용이다. 뭐로서 하냐면 either A or B, 뭐 둘 중 하나 똑같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제품으로 다시 채우거나 재포장하는 게 이게 바로 재사용입니다. 병을 병 그대로 쓰는 거지. Objection이 틀린 이유는 뭐죠? 이건 뜻이? Objection 얘는 반대라는 뜻이에요. 반대. 전혀 다른 뜻이고 그래서 물체, 물건이라는 object가 필요하고 자 얘는 뒤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despite 안 돼요. 그 다음 문장 그 유행, 그 흐름이 wane, 원형이 wane이에요. 줄어들다. 그래서 waning이 돼서 줄어들고 있다가 돼요. 자 그 흐름은, 유행은 다소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수많은 numerous, 수많은 국가들이 have relied 쭉 의존해왔습니다. 바로 유리병들의 재사용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뭘 위해서? deliver 뜻이 뭐지? deliver 배달하다, 전달하다. 우유를 배달하는 것을 위한 재사용으로 또 어떤 액체들을 여기 ing로 이렇게 연결되죠. store 뜻이 뭐죠? 저장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PP의 병렬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 목적을 두 개로 하는 거거든. 우유를 배달하고 액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들을 재사용한다. 그래서 ing가 돼야 되고 얘도 delivery라는 명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뒤에 뭐가 존재한다?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돼야 된다. rely on의 동의가 뭐가 있죠? 뭐에 의존하다? 뭘 써도 되지? depend on이니까 depended on 써도 되죠. 또 count on도 동의어거든. 그래서 counted on이라고 써도 똑같이 어디에 의존을 좋게 만다. 오케이. 자 그다음 in contrast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 그 유리를 재활용하는 것은 수반하는데, 자연의 메카니컬 뜻이 뭐야? 메카니컬? 기계적인, 자연상의, 그리고 기계적인, 혹은 종종 산업적으로 기반되어 있는, 항상 PP, 산업적으로 기반된 변형의 과정을 수반합니다. 자, 유리는 is broken down이 맞죠? 부순 게 아니라 부서지는 거. 유리가 부서지게 되고, 잘게 부서지게 되고, modify가 아까 뜻이 뭐라고? 변형하다. PPT가 변형되게 되고, remade가 여기 PP로 마지막까지 돼야죠. 다시 만들어지게 돼요. 둘중 하나로, into 뭐로, another glass project. 또 다른, 유리 병 말고 또 다른 유리 제품으로 만들어지던가, either 아니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디아더가 되면 안 되는 건, 디아더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디아더 앞에 두 개의 범위가 있어야 돼. 나머지 하나라고 할때 디아더죠. 지금 유리 제품이 뭐두 개라고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언어가 되고, 얘는 다른이라는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자리다. 완전히 다른. 자, 그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태민아, 하고 있니? 자, 컴퓨터 기억은 훨씬 더 좋아요. 뭐보다 비교급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인간의 기억보다 컴퓨터 기억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초기에 컴퓨터 과학자들이 발견했기 때문인데, 어떠한 기술을? 이 기술이란 진화가, 진화라는 건 인간의 것이잖아. 인간의 것인 진화가 never did,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컴퓨터 과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organize가 이게 조직하다는 뜻이거든. 정보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할줄 아는 거. 뭐 함으로써 assign이 뭔지 아니? assign. 요게 할당하다라는 동사예요. 할당함으로써 A를 to B에다가 모든 기억을 어디에다가 master map이라는 게 있어요. master map. 마스터 맵에다가 모든 기억을 할당함으로써, 이 마스터 맵이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면, 각각의 조그마한 정보가 어떤 정보, 스토어 아까 뭐라고? 저장하다. 아까 저장되는 게 맞죠? 저장되는 각각의 조그마한 정보가 어사인 뭐라고? 할당하다. PP니까 할당되는 곳이 바로 마스터 맵인데, 어떻게 할당되냐면, 바로 독특하게 아이덴티파이가 뭐지? 아이덴티파이. 구별하다, 식별하다예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구별할 수 있는 장소에 저장될 정보가 할당되는 곳이 바로 마스터 맵인데, 모든 기억이 다 여기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컴퓨터는 이 마스터 맵에 이 독특하게 구별된 장소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컴퓨터의 기억 저장소에 있는 vault가 이제 뭐 어떤 뭐 이게 둥그렇게 지어진 기지나 집 같은 걸 말해요. 컴퓨터의 기억 저장소에 있는 독특하게 딱 구별 가능한 특정한 장소에 저장될 정보가 할당되는 곳이 바로 마스터 맵인데, 컴퓨터는 이러한 자기 모든 기억을 이러한 별도의 마스터 맵에다가 할당함으로써 정보를 조직합니다. 이게 인간의 진화라는 건 하지 못했던 거예요. 컴퓨터가 이러한 점에서 컴퓨터의 기억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돼요. 우리 머릿속에 뭐 마스터 맵이라고 따로 있니 없니? 없죠. 우리의 기억은 다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 혼재되어 있거든. 컴퓨터는 중심 기억 저장소인 마스터 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독특하다. 여기서 때에 따라서 다 정리된 채로 있다가 필요할 때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assignment가 틀린 이유는 며칠이 되고? assignment? 며칠이? 아직 목적어의 존재 때문에. 동명사가 와야 되고, every인트의 단수기 때문에 memories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게 evolution never was가 되면 안 되지. 얘 지금 뭘 받아요? did가 받는 앞에 있는 뭐 요거 발견하다라는 동사를 뒤에 반복되기 때문에 did로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일반 동사가 맞기 때문에 비동사가 아니라 did로 가줘야 된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들은 appear 뜻이 뭐라고? 보이다. 나타나다 말고 보이다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look하고 seem하고 동의어예요. 때에 따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보이다가 맞아요.
인간은 보이는데 뒤에 초보자동사만 씁니다. 뭐 하는 것으로 렉이라는 동사 뒤에 오브를 안 써요. 뭐 자체가 뭐뭐가 없다 이런 뜻이 뭐 오브 안 써요.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냐? 이러한 마스터 메모리 지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appear to 연결돼요. retrieve 정보를 검색하는 걸로 보이는데 found도 훨씬이죠. 훨씬 더 우연한 패션 방식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방법은 사용함으로써 clue 단서죠. 동의어 뭐가 있어요? cue라고 써도 돼요. 또 hint도 단서가 되고 hint의 복수 hint 단서들을 사용함으로써 무엇에 대한 what is being looked for? look for가 뭐죠? 무엇을 찾다. 주어는 지금 어떤 것이기 때문에 찾아지는 것이라고 해서 be looked for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 찾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단서를 사용함으로써 정보를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 단서를 가지고 자기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단서를 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검색하고 탐색을 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근데 컴퓨터는 거기 마스터 메모리에 집어넣다가 바로바로 뺏을 수 있어요. 훨씬 기억력이 뛰어난 거지. inconsequence는 뜨지 마요. inconsequence 얘도 결과적으로 동의어는 또 얘를 한 단어로 바꾸는 게 consequently라고 써도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따라서 자 우리 인간의 기억들은 cannot be searched, 탐색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로 b만큼 a 이렇게 돼요. 뭐만큼? 여기 지금 as가 들어가서 요 as 원래는 이렇게 as systematically as those 이렇게 되는데 이게 as가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거 앞에 있는 as가 이렇게 묶이고 b만큼 a하거나 a하게 이렇게 돼요. 다시 자, 그 결과 인간의 기억은 검색될 수 없는데 뒤에 거 먼저 보자. 뭐만큼? 컴퓨터에 뭘 받아요? 기억들을 받지. 인간의 기억과 컴퓨터의 기억. 대수는 안 돼요. 그냥 복수 명사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들은 컴퓨터의 기억들만큼이나 시스템적으로 혹은 reliable 뭐지건? reliable 뭐지건? reliable 의존하다, 믿다, 따르다. 그래서 믿을 만하게라는 뜻이에요. 둘 다 부사가 돼야 되는 이유는 요 둘 다 systematically 하고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믿을 만하게 뭐 될 수 없다? 검색, 탐색될 수 없다라는 탐색되다라는 동사꾸미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부사자리가 돼야 돼요. as에서 사이에 형용사 부사 둘 다 됩니다. 부사도 가능해요. 이게 누굴 수식한지를 보고서 결정해 줘야 돼. as에서이기 때문에 부사 안 돼, 내려버리면 안 돼. 자 다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기억은 컴퓨터 기억만큼 체계적이거나 믿을만하게 탐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스터맵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뭐 대신에 탐색 그 시스템적으로 믿을만하게 탐색되는 것 대신에 인간의 기억들은 심히 깊이 be subject to가 뭐뭐의 지배를 받는 뭐뭐의 지배를 영향을 받는 이란 뜻이에요. 이 subject를 subjected로 써도 똑같이 맞고요. 학교에서 바꿔도 subjected도 똑같아요. 자 대신에 인간의 기억은 지배를 심히 받는데 바로 상황의 지배를 심하게 받습니다. 마스터맵이 없기 때문에 주변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스쿠버 다이버들이 있는데 이들은 be better as, 이 better는 뭐의 비교급이에요? 굿의 비교급이죠. be good as 뜻이 뭐지? 잘하다요. be good for는 틀려. be good for는 뭐지? 얘는 뭐뭐에 좋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잘한다는 얘기도 어울려요. 예를 들어 스쿠버 다이버들은 기억하는 것을 더 잘합니다. 어떤 단어나 말들을 어떤 단어 그들이 스쿠버 다이버들이 스터디 학습한 어디에서 수중이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애들이라고 그죠? 수중이라는 환경 상황 문맥에서 그 사람들이 학습하는 단어를 더 잘 기억합니다. 뭐 할 때? 그 스쿠버 다이버들이 테스트를 할 때가 아니라 받을 때 어디에서 수중에서 시험을 받을 때 수중에서 외웠던 단어니까 이때 더 기억을 잘한대. rather than 뭐보다는 땅 위에서 테스트를 받을 때보다는 수중에서 외운 단어는 수중에서 시험 볼 때 더 기억을 잘하더라. 우리의 인간의 기억력은 뭐에 많이 달려있다? 상황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된다. 비록 멀지라도 외우는 그 단어들이 have nothing to do with 이런 뜻이에요. 그 바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책상 이런 단어더라도 환경이 그 외우던 환경이 거기였으면
거기에서 더 잘 외우게 되더라.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컴퓨터와 달리 환경이 많이 좌지우지 되더라. 반면에 컴퓨터는 마스터 마인드라는 것이 있어서 더 인간보다 기억력 부분에 뛰어난 점을 보이더라. 인간과 컴퓨터의 기억력 시스템의 차이에 대한 글이에요. 자, 12번으로 갑시다. 12, 유닛 12.